항상 잘 깨어 있을 것 같죠? 저도 아니에요. 겨우 정신줄 잡고 있는 상황도 오고요. 정신줄 놨나 하는 상황도 있고요. 놨나? 저 겨우 잡고 있나? 잘 잡았다. 출세, 망세, 경세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세 상태를 왔다 갔다 해요. 좋은 의미의 출세가 아니라 정신 나갔나? 정신 겨우 잡았나? 잘 잡았나? 받아들이세요. 현실은 그래요. 우리 삶은 모순적이에요. 그래요. 정신이 안 나간다. 말이 안 되죠. 정신을 나갈 정도의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육바라밀이 빛나는 건요, 탐진치가 그만큼 세서 그래요. 그렇게 센 탐진치 맞았는데 정신이 제정신이라는 게 말이 아니죠. 제정신 아닌 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뭐 멀쩡한 소리 해도요, 제가 조금만 아파도 정신 나가요. 아파 죽겠네 하는 그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그 통증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아득해지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아니 뭐 도인이란데 저래. 그래요. 왜냐, 저는 생사 속에서 살아가는 도를 닦는 도인이라서 그래요. 구분하셔야 돼요. 감기가 뭐야? 옆에 뭐 가족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소승도 닦는 분입니다. 저는 소승도 닦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한테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저는 소승도를 닦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승도를 닦으면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만큼 잃는 게 있어요. 건강한 인격을 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치우치나 이렇게 치우치나 저는 이쪽을 택한 겁니다. 생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건 탐진치에 졸라 허덕인다는 거예요. 그 문장을요,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생사 속에 머물되 생사에 막 고상하게 머물 것 같죠? 아니요. 생사 속에 머문다는 건요, 탐진치에 허덕인다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허덕이는 중에서도 그래도 죄안 짓고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흙탕에 연꽃 핀다 해서 막 진흙 되게 이쁘게 머드팩 할 정도의 그런 이쁜 고운 진흙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똥물이라는 거예요. 진흙탕에서 연꽃 핀다는 게요. 똥물 속에 뛰어들어서 똥쳐 바르면서 연꽃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한테서 연꽃만 보고 싶은 분들은 연꽃만 보세요. 여러분 아직 공부 단계가 연꽃 봐야 공부 도움 되시는 분 연꽃 보세요. 근데 공부가 나는 진흙, 어떤 진흙 성분이었는지 더 궁금한데요 하는 분들은 나중에 진흙 보여드릴게요. 장난 아닌데 할 겁니다. 저는 리얼한 보살도. 그래서 보살도는 사실 중생도다. 건강한 중생도가 보살도입니다. 리얼한 중생도를 얘기해 드릴게요. 보살도도 거창한 것 같으면 리얼한 중생도 얘기해 드릴게요. 리얼한 중생도가 더 와닿으시는 분들은요, 진흙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거 똥인데요. 진흙이 아니라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어때요? 저는 보살도 여러분들한테 보살도 나누려고 왔지. 소승도는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다만 저도 힘들 때는 소승도를 방편으로 씁니다. 저 아침 저녁으로 라마나 마하리시 읽어요. 저 소승도 찐 소승이에요. 그럴 때는 마하리시의 가장 수제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하리시의 수제자인데 대승이에요. 이상한 제자지만 전 누구보다 마하리시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제자 저기 자격이 있다고 봐요. 저 인도의 누구보다 전 마하리시 잘 이해한다고 자신해요. 다만 제 스승이죠. 마하리시는 선생님하고 노선이 달라서 노선이 달라요. 노선이. 저는 중생도거든요. 탐진치 너무 좋아요. 똥물인데요. 매력이 있어요. 탐진치가. 참진치 좋아요. 봉우 선생님은 제 이제 대승 선생님이고, 마하리시는 소승 선생님. 아까 그 출세는 거기 마하리시 선생님한테 배웠죠. 경세 쪽은 이제 봉우 선생님한테. 그래서 제가 보는 책 보면 얼마나 극과 극인지 아세요? 마하리시 보면서 한쪽으로 또 왜냐면 한쪽을 기울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탐진치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빠져나오려고
중을 잡으려고 마하리시를 봅니다. 그럼 마하리시를 보다 보면 자꾸 소승적으로 출세 쪽으로 기울겠죠. 그때쯤에 뭘 보냐면 봉우일기를 보면요. 맨 먹고 사는 거 고생한 얘기만 걱정하는 얘기만 나옵니다. 먹고 사는 거 힘들다. 맨 정치인들 욕.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요. 날마다의 정치인들 행태를 보면서 비평하시는 그게 그대로 담겨 있는 게 봉우일기예요. 그거 아니면 이제 먹고 사는 고민이요. 우리 경제 활동 힘들다. 빚은 언제 갚느냐 막 이런 거. 근데 이 전반이 양심 성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사에 뒹굴되 똥밭에 뒹굴되 오염되지 않는 군자의 삶은요, 봉우일기를 보면 나오고요. 세상 초월하기는요, 정치니, 먹고 사는 문제니, 그런 건다 참나의 작용일 뿐 하면, 마하리시 보면 됩니다. 그 중간 가르침 보고 싶으면요, 선불교나 티벳 금강승 밀교책 보면 됩니다. 그럼 세상을 버리지도 따르지도 않는 초연한 맛이 나와요. 그래서, 제 아까 그 출세, 망세, 경세 나온 김에 출세 선생님은 마하리시고요. 망세, 선불교 쪽 선생님은 대행스님이고요. 저는 그제 선생님 급이죠. 대행스님이. 경세 쪽은 봉우 선생님. 봉우 선생님, 그 봉우 선생님의 더 스승이신 면우 선생님. 그분들한테 실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해요. 제 이런 얘기 솔직하게 드리는 거는 제 실존적인 현 상태를 말씀드려야 도움되시잖아요. 제가 어떤 진흙탕에 뒹굴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있는 채한적 없어요. 제가 언제 막 허세 부리고 권위 부리고 가식 던적 있던가요? 차마 제 진흙을 다못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공부에 도움 안 되실까 봐.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진흙탕 보면 저이 공부 안 할랍니다. 소승할랍니다 할까 봐못 보여드리는 거지. 저는요, 이 진흙탕에서 이 연꽃 피었습니다. 이게 저의 자부심이고 저의 전부입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그 연꽃이, 연꽃이 좀더 이쁘게 피지 왜 이 정도 피었대요? 진흙탕 보실래요? 그러니까 아우 거기서 이거 피었으면 잘하셨네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진흙은 감추고 연꽃만 엄청 우주적으로 제일 연꽃 화려하지 않나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밝은 별님, 대표님의 솔직한 모습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큰 도움 됩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 피는 거 생생히 보여주시고요. 제가 진흙 다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추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제 자체가 여러분 교보제가 되길 바래요. 공부하시는데 제 삶이 그대로 제가 살아온 이력이 그대로 교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잘났다 한적 없고 지금까지 위기의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모순 속에 삶의 모순 속에 항상 양극단의 모순 속에서 겨우겨우 균형 잡고 살아가는 제 역량 상황. 이 허락하는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지 만족이란 것도 없고요. 늘 그렇게 가는 거죠. 최선 다했으면 됐다 정도의 만족이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 정리. 유마거사는 생사 탐진치 속에 푹 담가서 뛰어들어서 살되 육바라밀을 늘 실천하여서 죄짓지 말고 늘 출리심 가지고 세상을 초월하되 참나 안주하되 출리심에 집착하지는 마라. 세상을 떠나겠다는 마음에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한편으로는 세상을 초월하고 출리심으로 한편으로는 보리심으로 늘 육바라밀을 실천하시는 보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